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여봅서 관광 1번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오늘 역시도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준비했는데요. 저래 대화 겨우너 죽여 하지메 마스 이쇼니 간바리 마셔. 朝食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サウナはいつ使いますか？部屋が寒いんですが、部屋が暑いんですが、他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오늘의첫번째표현입니다。일본어로몇시는난지라고합니다。여기에무엇무엇부터무엇무엇까지의표현인까라마데를활용하여난지까라난지마데라고하면몇시부터몇시까지의의미가되어이용시간을물어볼수있습니다조식은조식조식라고합니다그래서조식은몇시부터몇시까지입니까는일본어로조식와난지까라난지마데됐을까가됩니다자문장같이연습해보겠습니다조식은몇시부터몇시까지입니까조식와난지까라난지마데됐을까조식와난지까라난지마데됐을까두번째표현입니다이번표현은시설의사용이가능한지의여부를묻고자할때유용하게쓸수있는말입니다사용할수있다는스카에르스카에르라고해서사용할수있습니까스카에마스카스카에마스카라고하시면됩니다사우나는일본어로도사우나이고요언제는이츠이츠라고합니다그래서사우나는언제사용할수있습니까는사우나와이츠스카에마스카라고말하면되겠죠같이연습해보겠습니다사우나는언제사용할수있습니까사우나와이츠스카에마스카사우나와이츠스카에마스카세번째표현입니다이번표현은객실에들어갔을때난방이되지않는상황에서쓸수있는표현입니다너무춥거나혹은덥거나하는등의돌발상황이생기면참지마시고프런트에가서이렇게말하면되겠죠방이춥습니다만헤아가사무인데스가헤아가사무인데스가자여기서헤아는요방을얘기하고요사무이는춥다라는말입니다자그다음문장끝에나니나니가를붙여주면무엇무엇입니다만이라는뜻이됩니다그러면여름에여행을가서냉방이안되는것같을때는어떻게할까요방이덥습니다만라고이야기해야겠죠그럴때는헤아가아츠인데스가헤아가아츠인데스가라고하면됩니다문장연습해보겠습니다방이춥습니다만방이덥습니다만헤아가사무인데스가헤아가아츠인데스가오늘의네번째표현입니다방금방이춥거나더울때직원에게어떻게말하는지알려드렸는데요그런데도문제가있어방을바꾸고싶을때는다른방으로바꿔주세요라고이야기하면되겠죠그럴때는ほか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ほか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라고해봅시다。ほかの部屋는다른방이라는뜻이고요。変える는바꾸다라는의미입니다。무엇무엇해주세요의요구표현인てください를붙여変えてください。変えてください。라고하시면바꿔주세요가되겠죠。문장연습해보겠습니다다른방으로바꿔주세요
他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 他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 자,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조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조식은 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조식은 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사우나는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본어로는요? 좋습니다. 사우나와 이츠 쓰카에마스까? 사우나와 이츠 쓰카에마스까? 세 번째 표현입니다. 방이 춥습니다만 어떻게 말하나요? 헤아가 사무인 데스가. 헤아가 사무인 데스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방이 덥습니다만 이라는 문장도 같이 말해볼까요? 그렇죠. 헤아가 아츠인 데스가. 헤아가 아츠인 데스가. 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他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 他の部屋に変えてください. 요구できました.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여섯 번째 꿀팁은 바로 일본의 여러 가지 사과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미마셍이라는 표현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번에는 스미마셍 이외에 일본에서 사과를 표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멘은 한자 면을 써서 멘즈르라고 하면 용서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라는 느낌의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있죠. 스미라고 하는 것은 스마나이, 끝나지 않다, 해결되지 않다 라고 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시와케고자이마셍, 모시와케고자이마셍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또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모시와케는 변명, 해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시와케고자이마셍 라고 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제 표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사과를 표할 때는 모시와케고자이마셍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당에 들어갈 때 필요한 표현을 익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타 하시다.